네, 안녕하세요. 추리박의 그린비 여기. 오늘도 붓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붓펜을 이용해서 선을 긋는 거에 대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붓펜으로 얼굴을 그리는 것을 어떻게 그리는가, 뭐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붓펜으로 얼굴을 그릴 때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붓은 연필과 다르게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의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미리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사람의 눈은 앞에서 보면 굉장히 가늘다, 눈이. 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눈이 가늘다라는 것을 자기가 머릿속에 알고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앞쪽이 쑥 나오고 뒤가 쑥 흘러가면서 이렇게 생겼다. 또, 아, 이 사람은 좀 동그랗게 눈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 눈에 대해서 본인이 그 생김새를 미리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패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단번에 그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코. 자, 코가 생긴 게 앞에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매부리커처럼 이제 나왔는지, 또 아니면 이렇게, 뭉퉁하게, 생겼는지, 뭐, 요런 것들. 또, 어떻게, 뭐, 아주 동그랗게, 조그맣게 생겼는지, 왜냐면 여기 작게 생긴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코가 생긴 것들도, 미리 파악을 해야죠. 옆에서 보면, 요거는 약간 길쭉한 코예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샤프한 느낌이 들고, 요거는 약간 이제, 뭉퉁한, 느낌이 들고, 자, 요거는, 뭐, 끝이 뾰족하진 않네요. 그래서 요렇게, 평범한 이제 코 모양을 이제 띄고 있다든가, 이렇게, 앞에서 본 거와 옆에서 본 거의 차이들을 다 가지고, 코를 잘 이렇게 관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입의 또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입이 가는지, 윗입술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입이 두꺼운지, 또그 모양을 이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약간 화가 난 입쪽의 모양인지. 등등 이런 식으로 모양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광대 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얼굴에 사람의 인상을 표현하기 때문에 광대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모양인지 옆에서 봤을 때 여기 이제 코가 이렇게 있으면요 광대가 이렇게 튀어나왔는지 또 아니면 광대가 이렇게 부드럽게 됐는지 아니면 완전히 둥근 경우도 있잖아요. 거의 뭐 표가 안 나는 식으로 이렇게 됐는지 이런 식으로 광대에 생긴 모양을 또 파악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턱선이에요. 턱선이 옆에서 봤을 때 턱선이 이렇게 돼 있는지 또 뾰족하게 돼서 이렇게 탁 쳤는지 아니면 각이 져서 이렇게 됐는지 이런 식으로 턱선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뒤통수의 모양. 인물을 그릴 때, 특히 부편으로 그릴 때죠.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머리통의 생김새예요. 머리통의 생김새. 그러니까 왜 머리통의 생김새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 운동장에서요, 사람이 쫙서 있는데 뒷모습을 보고서 뒤통수의 모양을 보고 저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아는 사람인지를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머리통의 생김새가 헤어스타일을 잘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를 뒤에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그 사람의 머리의 모양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지, 예를 들어 있다면요. 아니면 이렇게 둥글게 생겼는지, 아니면 계란 형태처럼 이렇게 생긴 건지, 약간 네모나게 생긴 사람인지, 뭐 이런 식으로 옆으로 약간 뭐 이제 튀어나온 사람도 있겠죠. 이게 머리의 모양에 따라서 사람의 형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머리통에 그 생김새를 잘 찾아서 그려보시면 인물을 그릴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얼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저 앞에다가 인도의 노동자, 인도에서 제가 스케치했던 마부의 얼굴을 그린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보고서 그릴게요. 먼저 붓펜으로 얼굴을 그리려면 눈부터 보통 그리게 돼요. 눈과 코를 먼저 그리는데, 제일 먼저 눈을 먼저 그려요. 눈에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는지. 보통 여기 미간서부터 미간과 그다음에 코. 그걸 먼저 이제 그려서 눈썹. 그래서 먼저 여기 눈과 미간과 코를 이용해서 인상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광대를 그려서 이렇게 넣죠.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내려가서 입의 특징을 찾아서, 이제 이 사람은 수염이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입술의 형태 모양을 잘 생각해서, 모양이 굵은지 입술이 굵은지 뭐 어떤지를 이제 잘 관찰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턱선을 이제 보통 이제 그리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얼굴이 인상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헤어스타일들을, 이마 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들을, 이제 그리게 되죠. 헤어스타일 때도 큰 형태를 먼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인상이라는 것은 머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그리고 귀 위치도 잘 관찰해야 되겠죠. 이 턱선과 잘 맞아야 되고.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뒤통수를 이제 그리게 되죠. 뒤통수 같은 것도, 생긴 모양을 잘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은 걸 보고, 요런, 목의 선이라든가, 이런 뒷목의 선, 또 앞쪽에 생긴 옷 모양,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그려야 되겠죠. 먼저, 자, 이것도 붓펜이니까, 붓펜의 성질을 잘 이용해서 그리면 이렇게 선들을 우아하게 그릴 수가 있죠. 마부, 목도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어깨선을 잘 그어주면, 이렇게 이제 천을 두르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런 인상들을 할수 있는 선들을 잘 찾아주면은, 광대뼈 나온 거, 어떤 거. 자, 요렇게 해주면은 이제 사람 완성이 될수 있죠. 자, 이렇게 붓펜으로 인물을 그릴 때는 붓펜의 성질을 잘 이용해서 다양한 선들을 그릴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항상 눈과 코와 입 순서대로 형태를 잡아서 그리면은 쉽게 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원하시면 여기다가 뭐 이건 인도 마부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인도 뭐 이것도 이제 원하는 대로 쓰세요. 이렇게 마부의 얼굴 뭐 사인도 할수 있죠. 20 20. 예, 오늘 보신 것처럼 붓펜의 성질을 잘 이용하면 얼굴을 그릴 때도 훨씬 더 재미있는 선들을 써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글씨도 그림과 어우러지게 잘쓸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